이번에는 한 코 긋대기, 한 코 눌러주기, 한 코 긋대기, 한 코 눌러주기 이렇게 반복하겠습니다. 긋대기 한 코, 눌러주기 하나. 실에 바늘 빼지 마시고 뒤로 넘겨서 긋대기 하나. 반복해주세요. 긋대기 하나, 코 눌리. 긋대기, 코 눌리. 긋대기, 코 눌리.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안뜨기, 긋대기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안뜨기 긋뜨기 해서 반복해서 뜨고 올게요. 네. 저는 여기서 총 아홉 단 뜨고 왔고요. 여기서 여덟 코 하고 무늬 만들어주고 다섯 코 무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섯 코 무늬 이렇게 반복하겠습니다. 겉뜨기 8코 네, 이렇게
이렇게 여덟 코하고 무늬 만들어 주겠습니다. 구멍 무늬 여기 코 하나 하고 모아뜨기 하나 이렇게 하고 곁뜨기 다섯 코 곁뜨기 다섯 코, 모아뜨기 하나, 반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곁뜨기 코 하나, 모아뜨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곁뜨기 코, 모아뜨기. 해주세요. 곁뜨기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곁뜨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곁뜨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안뜨기로 해주세요. 안뜨기 반복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왔으면 이렇게 곁뜨기, 안뜨기, 코 눌림 없이 반복해서 떠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2단 떠고 왔고요. 여기서 구멍 무늬 만들어 줄 겁니다. 처음에 곁뜨기 12코. 12코 해주세요.
먼저 여기서 구멍문이 할 겁니다. 자, 긁이코 하나, 모아뜨기 하나.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긋뜨기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 하고, 구멍문이 하나. 이번에도 다섯 코, 긋뜨기 다섯 코, 구멍문이 하나. 반복입니다. 긋뜨기 하나. 아, 이번에 긋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긁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긋뜨기 다섯 반복해주세요. 모아뜨기 긋뜨기 다섯 됩니다. 그리고 안뜨기. 로 쭉 진행해 주세요. 보시면 구멍문이 나타났죠? 구멍문이 보이시죠? 이번에는 긋뜨기 한 번, 안뜨기 한 번 해줍니다. 이렇게 2단 뜨고 왔고요. 이번에는 코막음 할 겁니다. 이번에는 코막음 할게요. 저는 빨리 하기 위해서 코바늘 이용하겠습니다.
해서 코 마금 다 했으면 이 코바늘을 이용해서 이제 핏물을 돌려서 짧은뜨기 쭉 진행해 줄게요.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하고 올 겁니다. 사슬 한 코 하시고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짧은뜨기 계속 진행해주세요. 여기서 짧은뜨기 다 하고 왔으면 그리고 여기서 사슬 3코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그리고 사슬 세 그리고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 사슬 세 다음 코에 빼뜨기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사슬 세 다음 코에 빼뜨기 반복해주세요. 사슬 3 다음 코에 빼뜨기 이렇게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다 하고 왔으면 여기 실을 좀 넉넉하게 해서 좀 끊어주세요. 넉넉하게 해서 끊어주세요. 잘라주세요. 여기 틈에 짧은뜨기 한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이렇게 두 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다음 코에다가 바늘 한 번 열고 한 번 더 감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다 하고 왔으면 실 마무리해 주세요. 여기 다 마무리됐으면 네, 이렇게 다 했으면 이번에는 여기 단추 달아줄 겁니다. 하시면